역시나 갈등의 핵심은 만두 가게에서 일하다 떡집으로 이직한 기술자였습니다. 만두 가게 주인은 기술자의 해고를 주장하지만 이런 불경기에 무작정 사람을 내보낼 수는 없다고 떡집에선 버팁니다. 두 가게의 만두 전쟁은 관할 구청에서도 훤히 알 만큼 문제가 심각했는데요. 전화는 수천도 전화는 안 무지 많이 했고요.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싸움이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이제 관할 집어넣는데 그걸 넣어봐야 우리가 할 게 없어요. 얼마 전 구청에 찾아와 뜻밖의 요청을 하고 갔다는 만두 가게 주인. 만두집에서는 나로 그러면 떡집 내주라 이러는데 엄마 형태상으로 그게 안 되거든요. 그건 안 된다. 그러니까 또 그것도 불만인 거예요. 자기가 떡 팔겠다고. 예. 이제는 감정의 골이 깊어져 극단적으로 치달은 떡집과 만두 가게. 자신의 생업을 유지하기보다 상대를 손에 입히는 데만 급급합니다. 두 가게 모두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요. 해결법은 없는 걸까요? 멀지 않은 곳에 그 해답이 있었습니다. 하루에만 수천 명의 관광객이 찾는다는 인천의 심포시장. 긴 줄을 서야지만 겨우 먹을 수 있는 닭강정은 이 시장의 상징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인기가 높은데요. 닭강정을 먹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다른 업종보다 먹을거리가 특화되어 있는 심포시장 안엔 그만큼 같은 품목을 파는 점포들도 많습니다. 특히 눈에 띄는 곳은 한 건물 안에 딱 붙어있는 만두가게 두 집입니다. 이 두 가게에서 파는 오색만두는 심포시장의 4대 명물로 손꼽히는 메뉴인데요. 같은 메뉴를 팔고 있는 두 가게. 그동안 갈등은 없었을까요? 반대 싸울 때는 너 죽고 나 죽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. 그럼 너는 싸게 팔아라. 우리는 배달이 많고 배달 주문이 많고 하니까 우리에서 팔지 않고 한쪽 가게에서만 이런 마음을 먹는다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아닐 텐데요. 그 집이 있으므로 이 집이 물건 사러 갈 때 이 집이 또 있으니까 아 이게 더 나은가 보다고 이거 가서 사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이 집 거 또 사러 왔다가 이 집이 있으니까 그 집 거 더 나은가 하고 이것도 사 먹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서로 싸울 거 없이 싸우면 남은 스트레스 받잖아요. 마음이 안 좋죠. 그럴 필요가 없어요. 똑같은 메뉴의 만두를 판다는 건 두 가게에 있어 늘 갈등의 불씨였을 겁니다. 하지만 그 불씨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을 곧 찾아냈는데요. 두 가게 만두의 속을 차별화한 겁니다. 한쪽에선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만두 속을 넣어 만들었고 다른 한쪽에선 짜장이나 피자 치즈 같은 새로운 속재료를 넣어 차별화했습니다. 그 결과 양쪽 가게의 매출은 억소리가 난다고 합니다. 동종업계에서 장사를 하면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사이가 좋기는 좀 어렵습니다. 모여있다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그 매출에 서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그 생각도 많이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그 영향,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경우도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. 심포시장에서 일어난 기적을 이곳에서도 이룰 수는 없을까요? 우리는 요리 연구가와 맛집 칼럼니스트와 함께 두 가게만의 색깔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. 만두 가게의 장점은 모든 과정을 직접 만든다는 것에 있었고 떡집의 장점은 쫄깃한 식감의 찹쌀 만두피에 있었는데요. 새우만두가 히트를 쳤잖아요. 그러면 왜 새우만 해? 해산물은 새우만 있나? 근데 요새는 칠레산 왜 대왕오징어 살 두툼한 거 쓰잖아요. 그 얇게 밀어서 길게 해서 씹히는 게 딱 있게 한다든가. 장인이세요. 고집도 있고 요리에 대한 철학도 있어요. 저희가 단호박도 넣어봐라, 뭐 체리도 넣어봐라 뭐 이랬더니 그거는 색소를 많이 씁니다. 주변에서.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싫습니다. 아 이분이 정말 고집이 있는 분이구나. 만두 가게에서는 지금처럼 전통 방식의 만두를, 후발주자인 떡집에선 해물을 특화한 별미 만두를 개발해보자는 전문가들의 제안에 두 가게 모두 선뜻 합의했는데요. 서로가 좋아질 수 있다면 그걸로서 만족하겠습니다. 우리도 어쨌든 이 협약이 돼서 이렇게만 지켜주면 우리도 의의가 없고 또 앞으로 이제
서로 장사가 잘 돼야 되니까